반갑습니다. 디주신입니다. 이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팔람까오 왔어요. 팔람까오. 이쪽. 라차다 쪽이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용산이랑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 건너편 포춘타운이 뭐 디지털로, 뭐 디지털 기기들 되게 많고, 이 옆에 센트럴 라마까오. 센트럴 라마 나인. 여기가 센트럴인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큰 쇼핑센터 있고 디지털 단지 있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후에이강이죠. 제가 저번에 묵었던 숙소도 여기 근처입니다. 카오만카이 태국식 맛있는 음식, 그 닭고기 닭 백숙 같은 맛있는 음식 있죠. 그 맛집도 대기준 맛집인데가 여기 근처에 있고요. 지금 보트 누들이 진짜 맛있는 곳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한번 왔어요. 제 지인 두 분이 한국에서 이제 왔을 때 여기서 그 보트 누들만 세 번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좀 가격대가 있는데도 맛있다고 거기 한번 꼭 먹어보라고 계속 얘기해서 왔어요. 근데 그 보트 누들만 먹으려고 여기 오냐? 그러면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시장 있죠? 쩌페어. 쩌페어 야시장이 바로 여기 뒤입니다. 바로 여기서 걸어서 2분. 바로 이거 붙어있어요. 붙어있어. 그래서 쩌페어에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음식은 먹는데 식사까지 해결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서 보츠누들 먹고 쩌페어 구경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릴게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열리자마자 완전 시원해요. 어우, 이거지. 갈까요? SK2랑 막 다 있죠. 지하에 있다고 해요. 저번에 왔을 때 1층이랑 뭐 위쪽 푸드코트는 막 다 가봤는데 지하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 지하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들어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하 2층이겠죠? 팔람까오 와규라고 금색깔 글씨로 소가 이렇게 뿔이 달려있는데? 금색 글씨에? 아, 한번 찾아. 여기다. 여러분 왔습니다. 그 극찬했던 데가 여기에요. 저 소그림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집이거든요. 매주 파는 것도 보면 그렇게 안 비싸네. 한 6,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메인 집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거 뭐 이런 것도 다 맛있어 보이는데? 오,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라는 거 아닐까? 한 만원짜리 한 250바트 정도 하면은 그런 거 맛있는 거 있을 거야 했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지인이 말한 건 이거 199짜리 이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먹었다고 하는데, 둘이 와서 둘 다 이거만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엄지가 되져 있어서 이게 추천 메뉴인 것 같고, 이거랑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파카파오무쌈에 소고기 좀 이렇게 마블링 있는 소고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랑 그럼 이거 두 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럼 딱 맛있을 것 같네. 그리고 이것도 시켜주세요. 어떤 거요?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시킬까? 이거 시킬까? 이거 어저께 먹었던 그거 아니야? 피쉬고 이거는 포크야. 고기, 이거 시키자 이거. 무? 고기 전에 그 먹는 게 피쉬. 무? Yes, but. 그리고 이거는 성. What do you want to do? 누들? 시? 시? 4 choice. 그러면은 small, big, egg, noodle, and noodle. 베트남 누들. 이렇게 먹어볼까?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서 먹어보려고. 이거 뭐예요? 이게 계란면이요. 이거 원. 예, 잘. Spicy or not? Spicy. 닉노이? 닉노이. 파카파움쌈? This one beef. This one. One egg. One egg. Spicy? 닉노이 스파이시. 닉노이 스파이시. 잘. 거꾼카. 타이티를 한 번도 여기서 안 마셔봤네. 타이티가 뭐야? 아, 그때 우리 마셨구나. 젤리 같은 걸로 푸딩으로. 태국 밀크티예요. 태국 밀크티. 어디서 먹었지? 그 와타나파니 갈비국수 먹을 때. 갈비국수 먹을 때. 푸딩. 아. 그때 먹었던 그 주황 색깔 그거에. 아, 근데 여러분 메인은 이게 아니라 저 와규 비프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저희는 면 이거 했는데 면 4개 중에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여기는 한번 꼭 와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진짜 궁금하네요. 어떨지. 나중에 면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면 추가해도 되는 거거든요. 면만 추가가 아니라 고르라는 거죠. 아니 여기 추가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거 면만 해가지고 15바 주고 하는 건가? 아니 요 샤브샤브가 있잖아 앞에 메뉴가. 아 이게
아니면 밥을 추가해서 밥을 말아 먹던지. 그렇지, 그렇다는 방법. 마이 아오 팍치. 팍치, 팍치. 여기 이거 디저트 제가 요 형이 왔을 때 이자카야에서 이거 사줘서 먹어봤거든요. 어, 근데 이거 있네. 이거 맛있어. 빨간색은 타이티 맛이고 이거는 그 파단이라고. 파맛이야? 아니 그 파란 색깔, 아 초록 색깔 그 무슨 식물이 있어요. 그걸 잼으로 쓰고 카야 잼에도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 대져 있는? 어, 이거 저렴하니까 그냥 먹어보는 거지. 이거는 뭐야 그러면? 아 이거는 푸딩, 조금 푸딩. 어, 푸딩 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이거 닭죽 같은 거나? 아니야 이거 다 그거예요. 디저트류예요. 디저트인데 이거는 약간 풀맛 나고 막 그런 거라는데 이거 좀 일단 좀 공차 그 펄이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오케이. 엄지척 돼 있네. 네? 엄지척 돼 있어. 네, 둘 다 엄지척으로 여기 추천한다고 써져 있어요. 비싼 거만 엄지척 해놨네. 아니야. 얘네가 비싸. 얘네가 싸고. 15번, 14번. 55야. 이게 25고. 네, 부모님은 확실히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가격에 좀 예민하네요. 네. 아니 부모님이 아니야. 부만 그래. 부만 그래. 25면은 모는 안 그래. 천원, 천원, 천원 정도의 디저트 먹는 거니까 그냥 먹어봐요. Pick up. 7 I like up. 와규. 아, 와규? 아, 그냥 가게 이름이 와규인가 봐요. 볶음카. 아, 나왔네. 드셔보세요. 아, 예. 예, 고기 만두. 한 3,000원이에요, 3,000원. 가게 이름이 자체가 그냥 와규래요, 와규. 야,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 거의 너무 늦게 나왔어. 저번에 갔는데. 그죠? 이거 거기다 놔야겠다. 맛있네. 딱하고. 뭐야, 아빠. 디저트가 먼저 나왔네. 그럴까? 그럼 마지막에 먹을까요, 이거?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시켰는데, 이게 주문을 잘못 실수로 이게 소고기 들어간 걸로, 둘 다 소고기예요. 근데 이거 와규 없는 버전으로 이거 갖다 줘가지고, 이거 왜 없냐고 해서, 어? 이걸 오더한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따로 갖다 줬어요. 소고기 들어간 거 좀 더 비싸네. 어, 조금 더 비싸지.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나올 텐데 저 이렇게 따로 줬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피쉬 물고기 튀김인데 생선 튀김. 이거도 한번 먹어볼게요. 50바시 더 비싼구나. 얼마 한 2,000원 비싼데 이거 세 점 먹는 게 낫지. 안 먹느니.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쫀득쫀득하네. 그리고 디저트는 너무 빨리 갖다 주니까 먹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에 계신 우리 지인분이 아주 추천한 그 메뉴예요. 이거 두 개 시켰고 면을 다른 거 있는데 이거 보면 양지 이거 맞나요? 이거도 있어 이거. 이거 알죠? 소에 들어가는 거. 고기도 되게 많고 와규 들어가고 이게 두꺼운 면으로 했고요. 이건 얇은 면으로 했어요. 먹어보세요. 국물 한번 먹어보자. 아예 어우 맛있네. 국물도 깔끔하네. 이게 두꺼운 국수야. 오 두꺼운 국수는 오 너 되게 두꺼운데? 왜 그렇게 추천하는지 알겠네. 고기도 많고 이거랑 이게 엄청 맛있어. 이거 자체가 조금씩 비벼 먹어. 막 비비지 말고. 이 면도 맛있어요? 쌀국수면에 와규도 이렇게 있어요. 와규 크게 있다. 우리 입맛에 딱 맞네. 갈비국수 같은 거 아니야? 응, 느끼하지도 않고. 와타나파니시랑 또 다르네.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거보다? 뭔가 푸짐하지? 안에 든 것도 많고. 아니, 맛이나 향이나 뭐 이런 게. 거기보다 맛있는 거 같아. 와타나파니보다? 가격은 어때? 가격은 거기가 좀 더 저렴하지. 저도 이거 먹겠어. 양이 진짜 많다. 면이 무슨 수제비 같아. 거부감도 없고. 어제 입맛에 좀 맞아요? 맛있다. 아유 태국은 잘 났으니까 이제. 고기국수도 별로였어. 여기가 진짜야? 어 여기가 깨끗하고 형이 그렇게 추천할 만하겠네. 느끼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근데 볶음밥보다는 국수가 더 나은 것 같아. 아이 아저씨는 볶음밥이 더 낫다고 하더만. 볶음밥이나? 근데 볶음밥 그러니까 나는 국수
국수가 더 국물을 싹싹 긁어 먹었으면서 무슨 볶음밥이 더 낫다고 지금. 아니 볶음밥도 괜찮다고. 어 이거 이렇게 푸딩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안에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그지? 아닌데? 어, 아빠 건 구워네. 아빠 건 타이치네. 그럼 이거 먹어. 내가 그거 먹을게. 그거 뭐, 내려놓고. 뭐, 뭐. 아니야 그거 내가 먹을 테니까 이게 초록색일 거야. 아 이거 초록색이야. 어, 어, 어. 푸딩이야. 푸딩이야 푸딩. 코코넛 데져있고 이런 거야. 맛있네. 저거 마저 먹을게요. 국물이 진짜 진하다. 와. 와. 이거 디저트 유형이 알려줬던 거 제가 타이티마다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하네. 공차 맛이라고. 공차? 밀크티예요. 밀크티. 타이티 맛이랑 그 초록 색깔 판단 그 맛 있으니까 판단 코코넛 맛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지금 얼마 나왔냐? 920밧 920밧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3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몰에서 먹는 거다 보니까 10%랑 7% 서비스 차지 10% 그리고 세금 7% 이게 붙어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거고 저희 셋이 메뉴 하나씩 그리고 튀김 돼지고기 튀김이랑 생선 튀김 그렇게 먹고 디저트 3개까지 해서 나온 가격이고 보통 한 200밧 정도 하니까 이게 17% 하면은 한 230밧 240밧 이 정도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당 한 10,000원 정도 된다.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 한 9,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다. 식사만 하면 그 정도 나오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막 이거 먹고 다른 거 좀 더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국물이 깊고 맛있고 헤비해요. 헤비하니까 간단하게 먹으러 오자 이런 거 말고 진짜 식사하려고 올 때 오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되게 헤비합니다. 정말 헤비합니다. 느끼하진 않고 깔끔하고 부모님도 다 만족하셨으니까 이 가게는 한국인 중에 리뷰하신 분이 아마 없겠죠. 근데 진짜로 맛있는 가게고 저도 우연히 찾은 이렇게 우연히 찾은 게 더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다 어디 맛있다고 한 데도 맛있지만 이런 데가 다양하게 맛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센트럴 라마 9 지하 2층에 있는 와규 식당이었고요. 고추누들집.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